Thank you.
자, 내추럴 스피인. 자,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브루스에서 알고 있는, 아, 내추럴 스피인이라는 거는, 자, 모던 댄스 용어로 퀵 스피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오른쪽으로 돈다. 자, 왼쪽으로 도는 것은 리버스 스피인이 되겠습니다. 그냥 오른쪽. 아, 쉽게 말하면, 안 스피인이라는 얘기예요. 안 스피인도 여러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한 번에 완턴을 돌 수 있는 턴이 있고, 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치는 쿵짝짝 차차차로 뛰는 발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싱글로 찍는 게 있습니다. 자, 다시 부원장님 와보세요. 자, 그럼 우리 이동현이 잘 보세요. 제가 뭐 발을 어떻게 뗐나. 자, 보세요. 방향은 일일이 바꾸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시연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차차 쿵. 자, 지금 뭐 어떻게 했어요? 이게 킥스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킥스핀을 돌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핀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계셔서 그래요. 스핀이라는 거는 뭐냐면 방향전환, 제가 그냥 가골도를 하겠습니다. 방향전에서 내추럴 인스핀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안스핀, 인스핀, 여자 다리 인라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뭔 얘기냐? 일단 죄송합니다, 우리 부원장님. 남자가 여자만 그냥 끌어안고요, 그냥 이렇게 돌라고만 해, 이렇게. 그래서 춤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핀을 돌기 위해서는 네 번을 돌던 여섯 번을 돌던 짝수로 누르셔야 돼요. 두 번을 돌던 네 번을 돌던. 자, 진행을 가셔야 돼요. 상체 틀, 내 기둥을 딱 잡아놓고, 자, 예비부, 방향전환 예비부가 하나, 둘, 백워드, 포워드입니다. 여섯 박자가. 그런데 내가 리드를 브루스에서 킥스핀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비부가 있어요. 예비부. 사선으로 살짝 바꿔줘야 됩니다. 하나, 둘, 뒤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몸 스웨이를 만들어줘야 이 탄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진행이에요. 포워드로. 자, 그 다음에 뻣뻣하게 쓰지 말고요. 무릎과 고관절이 살짝 푸싱. 그래야지 안전하게 내 푸드크 발바닥에 잘 체중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가시면 돼요. 하나, 그냥 앞으로 진행을 가신다 생각하십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오른발이 뺀 나머지 싱글로 찍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킥스, 안스핀은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발폭이 크니까, 근데 저는 작게만 해보겠습니다. 그냥 쿵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오, 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스핀 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거 조금, 이거는 이제 고수분들, 좀 잘하시는 상급자분들 이렇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은 궁짝짝, 궁짝짝으로 많이 하십니다. 궁짝짝, 궁짝짝. Let's go! 하나, 둘, 셋, 넷, 궁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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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 자, 요거는 쿵짝짝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어디에서 모태가 됐냐면 모던 댄스의 비엔나 왈츠입니다. 비엔나 왈츠. 여러분들 비엔나 왈츠 뭔가 아시죠? 비엔나 왈츠. 그러니까 비엔나 왈츠는 1, 2, 3, 2, 2, 3이에요. 비엔나 왈츠는 이렇게 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 춤이 지금 짧게 넘어가서 우리 여러분들이 브루스를 쿵짝짝으로 맞추는 거예요. 요게 비엔나 왈츠인데 브루스를 짧게 가.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싱글로 180도로 그냥 돌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이동현이 다시 한번 보실게요. 방향전환 하나, 둘, 셋, 넷. 끝났어요. 싱글 찍어 놓고 다 180도씩이에요.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찍고 놓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 스텝 찍는 발이 굉장히 편해요. 왜 편하냐면 남자가 어디든 방향이든 간에 내가 미드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스핀에 대한, 킥스핀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도움이, 보탬이 잘 됐나요? 예.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려워요.
you.